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글로브 온수도 좀 높게 쓰고 헤드기어도 네. 끼고 하는 점 6라운드 예 하시고 6라운드 시범 경기예요? 6라운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사우스포예요. 장민 선수 사우스포. 그다음에 서한빈 선수는 오토독스. 장민 선수 어 길쭉길쭉한 그래서 네. 나오는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어유 잽 좋아요. 플리커도 좋고. 아 원투 스트레이트. 어 지금 잽 앞선 활용 상당히 좋고. 오 지금 초반에 너무. 오 가다가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오 지금 서한빈 선수. 빠져나와야죠. 아 지금 시범 경기인데 상당히 피치를 올려가지고 하는 1라운드부터 네 뚫고 치네요. 아 지금 서한빈 선수 빨리 거리를 좁혀야 되죠. 오오 이거 위험한데요. 아,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네 지금 많이 맞았어요. 아, 장민 선수 상당하네요. 기량이 네, 아직 거리가 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아 지금 들어오면 지금 왼손잡이거든요. 사우스포 뒷손 조심해야 되고요. 둘다 기량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지금 발을 살리면서 한국 챔피언 둘다 예. 아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레프트로 걸기 때문에 또 잽 앞수 굉장히 잘 써요. 아 지금 힘 조절도 가볍게 가볍게 예. 정확하게 빠르게 쳤다가 앞에 운동 84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한 150명 정도 찼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나오게 하고 와 지금 서한빈 선수 주먹이 안 나와요. 지금 좀 길게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 앞손으로 좀 상대 흐름을 끊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 지금 서한빈 선수가? 예예 너무 일방적으로 아 지금 공격이 안 나와요. 네 간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저 뒷손이 너무 위협적입니다. 아, 뒷손 카운터가 굉장히 네. 잘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손만 내면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아 쉽지 않아요. 타이밍 많이 어차피 있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니까 네. 아마 조금 받아보는 것 같기도 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서한빈 선수의 주먹이 반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량이 있는 선수거든요. 둘 다 지금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100명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우 긴장감 있는 시범 경기 수준 있는 시범 경기입니다. 아, 라이트로 먼저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타이밍을 잘 안 지르는 예. 것 같아요. 아 1라운드 1라운드는 지금 장민 선수의 적극적인 공세 압도적이었죠. 예, 적극적인 공세고 서한빈 선수는 좀 이렇게 한번 보는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뭔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라운드 스타트 보겠습니다. 장신의 사우스포기 때문에 사실 오소독스의 단신 선수가 상대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당히 까다롭죠. 예. 저 앞손 때문에 못 들어가고 예. 있거든요. 상당히 까다롭죠. 앞손도 급직선으로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니 장민 선수는 피지컬은 진짜 사기급이네요. 사기급 세컨 쪽에서 아웃복싱을 중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서한빈 선수가 레프트 너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앞면을 좀 많이 허용하긴 했는데 네. 아, 저 앞손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 위아래. 원바디. 다시 위아래? 아, 서한빈 선수 주먹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통일적으로 네. 아, 양파디. 어, 어퍼. 이때 흡을, 어, 너무 잡혀, 너무 잡혀 있는데요. 너무 잡혀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아요. 아, 아직 괜찮다. 사인하고. 아, 저 거리 싸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아, 지금 쟤 좋았고요. 저런 식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한번 이제 볼 만큼 봤다 이거죠. 라이트 시작을. 아, 지금 라이트도 살짝 돌리긴 했어요. 카운터도 바로 나왔어요. 진짜 좋네요. 리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리치 거리를, 와, 지금도 라이트 잘 들어갔고요. 라이트에서 이어서 연타까지. 아, 지금 좋았습니다. 잽이 상당히 좋네요. 백스텝보다는 사이드로 상대방 발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도. 장민 선수 레프트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각을 못 잡고 있어요. 일단 뭐 또 시범 경기다 보니까 또 사우스포랑 또 데뷔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죠. 아니 연습하러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장민 선수는 항상 오도독스들과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우스포는 예. 결혼이 많이 좀 없으면 상대가 너무 까다롭죠. 사실 복서들이 가장 상대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 아, 길고 사우스포. 아, 그렇죠. 아웃복싱까지 예. 해버리면. 아, 지금 2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3라운드. 아. 큰 잽이 들어갔어요. 네, 일반적으로 시범 경기를 6라운드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래도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뭐 네. 서로 운동하려고 네. 아, 아, 여타 좋아요. 아까 오우 오우 바꿨어요. 어, 지금 스위치 잠깐 했다가. 아, 지금 원투 스트레이트 너무 날카롭습니다. 네, 진짜 좋아요. 아, 지금 저 거리를 좁혀서 코너에서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저 근데 키 차이가 가파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발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발로 잡는 것까지 나오는데 아, 지금 잘 걸었는데 맞진 않았고요. 들어오는 타이밍에 같이 걸었는데 사우스포하고 이제 하리나 시합을 하실 때는 네. 오소독스 입장에서 왼발을 항상 상대 오른발 바깥으로 잡아두고 투를 치는 게 좋아요. 지금 자세 이제 슈퍼볼 보시면서 상대를 이제 안쪽에 넣어놓고 이제 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바깥쪽에서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계속 오토독스와 싸워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익숙하겠죠. 어, 지금 저 치어 들어가 있죠. 네. 앞발이 상대방 앞발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뒷손까지 들어가는 콤비네이션.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어퍼까지 올리면 굉장히 잘 들어가요. 각도 자체가 눈이 상당히 좋네요. 장민 선수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지금도 하나씩 들어가는데 어우, 어퍼 좋아요. 앞손 어퍼 좋고 어우, 뒷손 어퍼 좋고 확실히 아, 지금 정민 선수 정민 선수 진짜 대단하네요. 예, 오른손 선수를 어우 사실 힘 있게 어우 사실 저 체급에서 저 키에 싸우면 사기예요. 저거는 제가 사기급이거든요. 저 체급이면 슈퍼라이트까지 올라가고 크게 무리가 없는 장민 선수 제가 예전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제 더 파이팅의 이제 정종원 선수인가 아, 그 선수를 네. KO 시키는 걸 보면서 그치. 거의 그것도 압도적인 네. 수준으로 되게 잘 했었어요. 시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 아시겠지만 지금 임팩트가 네. 들어가긴 해도 이제 샌드박스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치는 것만 봐도 슈퍼플 타이밍을 자꾸 끊어가지고 아 지금 3라운드 끝. 뭔가 좀 이제 좀 후반 라운드에서 좀 승부를 걸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이나 체력적인 면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그런 게 장민 선수가 너무 잘 치고 있어요. 지금 평체는 비슷할 것 같아요.
형체는 오히려 장민 선수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시합 체중이 감량을 하다 보니까 시합 체중은 두 채 금 밑입니다. 네. 와, 지수 넣고 진짜 좋아요. 와, 지수 또 들어갔네. 와, 잽. 아, 잽바디. 지금 양쪽. 굉장히 잘하고 피치를 올리고 있어요. 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나요. 아, 지금 아예 서한빈 선수 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지금 헤드 무브먼트로 한번. 흡사 로마첸코와 같이 스텝 바꿔주면서 이게 빼주고 기술을 올리고. 로마첸코 느낌 조금 납니다. 그렇죠. 저기 스위치만 가능하면 로마첸코. 아, 장민 선수 기량이 너무 발전한 것 같아요. 한국 챔피언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미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 같은데. 세계 무대를 노리겠죠. 그렇죠. 네. 게다가 체급의 네. 장점도 있고 게다가 왼손잡이고 그렇죠. 충분히 아시안 무대에서 네. 곧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습니다. 서한빈 선수도 뭐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챔피언이에요. 네. 지금 장민 선수 상대로 해서 좀 헤매는 것 뿐이지 한국의 챔피언입니다. 네. 절대 못하거나 그런 부족한 선수가 아니에요. 장민 선수가 아마 경험이 혹시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마 네, 아직 어린 선수라 네. 아마 경험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프로 무대에서 근데 와. 처음부터 프로 무대에 들어가서 저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선천적으로 나이도 제가 어리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능충 재능충이라니요. 아, 요새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네. 시범 경기니까 좀 가볍게 해설하는 점 네. 여러분들 좀 유쾌하게 보시라고 네, 유쾌하게 보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승패가 없는 서로의 네. 연습 경기니까 이벤트 연습 경기라고 보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아, 서로 기량이 엄청나네요. 예. 아, 한국 챔피언의 위험. 네. 아, 지금 뒷손이 뒷손 다 들어 거의 꽂혀요. 근데 서한빈 선수도 서한빈 선수 화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연타로 한번 쉽진 않지만 그래. 예. 아, 아직 저 거리에서 라이트라든지 상대방 오른쪽으로 빠져주면서 라이트를 걸어주면은 그래도 예. 뭔가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을 잘 뺏기고 있어요. 4라운드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한빈 선수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장민 선수가 아웃복싱을 해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압박복싱을 해버리니까 그죠. 들어갈 타이밍에 네, 들어가 쳐버리니까 반대로 막 압박을 하면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당황한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자기 거리에서 중거리에서 그냥 딱 자기 거리에서만 싸우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저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맞고 나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장민 선수가 잽으로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와, 연타 좋아요. 오, 아, 파이팅 넘칩니다. 진짜 와, 진짜 탄력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잘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주먹에 임팩트도 있고 네. 스피드도 좋고 저기 힘을 빼고 치는 주먹인데도 되게 잘 들어간다. 리듬도 좋고 네. 아, 정말 잘해요. 네. 여러분들, 이 다음 경기들은 이제 저 4라운드 브레이드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오히려 수준이 네, 훨씬 그렇죠. 높습니다. 한국 챔피언들끼리 하는 네, 거예요. 지금 경기가 훨씬 수준이 네. 높습니다.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괜히 시범 경기가 아닙니까? 대신 다음 경기들은 진짜 시합이기 때문에 더 뜨겁겠죠. 헤드기어도 없고 글러브도 낮고 네. 한 방이 있는 시합이 네. 나오죠. 개인적으로 TO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뭔 말이야. 서한빈 선수가 피치를 많이 안 올리네. 아, 임팩트 좋아. 카바를 바짝 올리고 한번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마 사우스포즈를 이렇게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들어가려고 하면 끊어버리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엄청 툭 나와버리고 지금 자기 거리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주먹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정기범 선수와 니키나이토 아. 그때처럼 이제 니키나이토 선수처럼 네. 굉장히 뛰어난 아, 지금도 고개 돌리는 사우스포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와, 레프트가 아, 지금도 아, 보고 있다가 네, 카운터 바로 들어갔어요, 앞서는 거 저는 반박자 지금 원바디 장민 선수 잘하네요. 네. 이거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오. 장민 선수가 배우한 선수랑도 시범 스파링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 배우한 선수랑 뭐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시합을 계속 뛰고 시간이 지금 연타. 아 근데 지금 확실히 시범 경기라 그러니까 서한빈 선수가 힘을 많이 빼고 가네요. 네. 그냥 좀 연습하는 느낌으로. 접근전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려는 것 같아요. 와 저 앞에 들어갔다 앞에. 와 큰 충격은 없었고요. 진짜 기술적으로 진짜 뛰어나. 아. 감탄밖에 안 나오네. 마지막 라운드. 자, 서한빈 선수 힘내시고. 장민 선수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화이팅! 자, 갑니다. 와, 지금 마지막 피치 올릴 것 같아요. 한번 보여줘야죠. 아, 저 스텝. 저렇게 잠발을 떠주는 건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그렇죠. 까다롭거든요. 빠지기가 편한데 이제 다양하게 앞선 노훅도 쓰고 플리커 잽도 쓰고 타워 잽도 쓰고 아, 굉장히 앞선을 잘 써요. 어퍼도 잘 나오고 뒷선도 잘 나오네요. 네. 그렇죠. 딱 앞선 피했다 싶으면 뒷선 어퍼로 걸거나 아니면 배로 들어가버리니까 상단의 게임은 정말 까다로울 거예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네, 보시는 분은 120명, 좋아요 누른 분은 18명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경기 보시면 편안한 분. 네, 눌러야지 다른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삼빈 선수는 사우스포를 많이 데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범 경기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네. 기량이 좋고. 시범은 체력도 지금 6라운드 좀 가볍게 했음에도 고려함에도 확실히 거친지가 않아요 호흡 자체가 10라운드 선수다 보니까 예, 확실히 힘을 빼고 하는 게 보이네요. 둘 다 10라운드 경험이 있으니까 뭐 6라운드 정도는 그렇죠. 상대의 배를 노리는 거 상당히 좋은 아웃복싱 하시는 분들한테는 배가 취향이 스트레이트 노리 특히나 이제 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 배를 치는 게 그렇죠. 잘 들어가요. 그렇죠. 열려 있는 부분이에요. 장민 선수가 굉장히 얼굴들이 굉장히 많이 먼저 써버렸죠. 네, 홍행원 선수 캐스터 맞습니다. 캐스터가 아니라 해설. 제가 뭐 두 선수를 평가하기에 너무 선수가 잘했죠. 그냥 이전 이승. 이전 이승 송영원 선수가. 이전 따위가 네. 한국 챔피언 시범 경기를 아니 평가가 아니라 보이는 모습만 네, 그렇죠. 말씀드리면 얘기할 수 있죠. 복싱적인 측면에서 보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 괜찮습니다. 시범 경기니까 이만해. 대한민국 대전 무패 파이터입니다. 승률 100% KO율 50% 대단하죠. 거의 경기 막바지에 조금 힘 빠지고 힘 빼고 떨어져. 왜냐 부상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걱정돼. 아 한번 대주죠. 아 이때 좀 세게 한번 피치 한번 올려줄 필요도 있어요. 연타 좀 많이. 네 서한빈 선수가 세게 안 때려. 시범 경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량을 좀 덜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멋있는 경기. 아 멋있는 경기였지만 장민 선수.